완전히 무장해제 된 감독 하정우와 주연 배우 정경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정우 표 연출에 큰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영화 롤러코스터는 추락 직전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하정우 표 유머와 재치로 그려낸 코미디 영화입니다. 정경호 선수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네. 한 한두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연기에 대한 어떤 소울을 네. 아, 이 롤러코스터에 담아야겠다. 쭉 같이 하자 얘기 너무 많이 했었었고 좋았었고 이렇게 아. 같이 하게 된 게 그렇죠.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진짜요. 정말 아니라 2년 동안 참아왔던 거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시기 전에 또 배우시니까 네.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컷! 경호야! 하감독님 컷! 소리가 쫙 붙죠? 촬영 내내 하정우 사단의 호흡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주남자의 그때 그 물건! 첫 번째 물건 들어오겠습니다. 자, 바로 입니다. 두 분의 대학 시절 꽈치입니다. 맞네요. 최신판인가요? 최신판이에요. 지금 있는 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아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경호 1학년 때 제가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인가요? 학교 내에서 십자수라고. 아니에요. 그 저희 학교 캠퍼스 내 네. 춤추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 십자매라고. 네. 얼굴 찝히지 말아요. 막 노래 부르고 네.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룹을 들어가. 만들어야겠다. 그게 메인보컬? 아니요. 그냥 댄스팀이에요. 립싱크만. 제가 기획사 사장이었어요. YG나 JYP처럼 제가 약간 학교 내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1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 십자수 굉장했어요. 안성 시청에서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정말요? 네, 네, 진짜 보통이 아니었죠. 또 두 번째가 또 있죠? 자, 하정우 씨입니다. 인천 대학생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뭐 굉장히 아주 빅히트를 쳤던 연극이었죠. 처음 보는데. 저 이거는 저한테 좀 남다른 게 네. 이때 연습했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고3 때 정우 형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가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저 공연이랑 카르멘이랑 공연을 보면서 네. 중대 연극학과를 다짐을 했어요. 두 분 폭로하셨죠? 공부하셨다고요? 그쵸? 이제 네. 형 연극했을 때 학교 자취방에서 네. 뭐 조그만 원룸에서 뭐 한 열몇 명에서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보쌈 많이 시켜 먹었죠. 보족 세트 보쌈과 족발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2박 3일 동안 연장으로 같이 술 마시고 네. 수다 떨고 할 때 네. 보통 후배들은 뭐 집에 제사다 뭐다 다 집에 간다 그 방을 떠난다고 하루 정도 놀아주고 선배들하고 네네. 근데 경호만큼은 왠지 그 자리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재밌었고 네. 즐거웠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먹는데 보족 세트 막 시키고 막 탕수육 세트랑 보족 세트 막 시키고 막 흥청망청 놀았죠. 술 먹으면서 어떤 얘기들 나누셨어요? 그 당시에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죠. 발음이 다들 비교. 뭐 아까 베켓에 대해서 연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도 얼핏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막 형이 와중에 뭐 하면은 같이 이렇게 우리 식구들 같이 해서 이렇게. 그치. 영화나 드라마나 찍는데 아~ 형은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게 그대로 하고 계세요 형은. 그렇죠. 꿈이었죠. 영화 대박 나면 정경호 씨한테 뭐 하나 해주셔야죠. 목도리랑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목도리야. 덩어리 장갑이랑 강한 제품 위주로다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 그런 거 쓰셔야 될 것 같아. 영화를 아니, 당연히 네. 레미콘 한 대 사줄게요. 레미콘. 아, 더 쓰세요, 하정우 씨. 지금 레미콘 쓰는 분들한테 너무. 자, 이거는 쟤는 만만치 않은 놈이다. 주차 박스 한 세 개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 하정우 이렇게 가지고. 10년 전 소박한 자취방에서 시작된 두 연극학도의 꿈, 그 결실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롤러코스터 대박 나세요. 야식 맛있게 재밌겠네요. 하시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길 기대됩니다. 바라겠습니다. 저기요. 마른 저도 65kg. 그러나 남자 아이돌 평균 몸무게는 이 사실 여성분들이 아시면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톱 네일 아트로 뜬 남자 스타까지 오늘 찍힌 밤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킹탑 인기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이그룹 중 가장 가벼운 그룹 1위. 멤버 평균 몸무게가 55.1kg이라는데요. 성인 남자 몸무게 55 가능한 일인가요? 자, 몸무게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월요일 킹탑의 팬사인회